그 당선인이 지난 1월에 전부 서울청사로 이제 직무실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을 때 네. 경호나 보안 등 이제 우려되는 것들에 모두 검토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전부 서울청사는 이제 어제 논의에서 최종 제외됐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럼 당시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건지 그리고 용산 국방부청사는 당선 전에도 어느 정도 후보군으로 검토가 됐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검토 대상으로 올라온 건지 사실 자세한 그 의사결정 구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. 그렇지만 어제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압축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. 그리고 보다 국민의 편의를 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활의 편의를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 보안 물론 검토하고요.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비서관들과 격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두 군데가 더 나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사실 건물의 공간과 형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위치와 그리고 재반 상황을 점검하면서 압축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